안녕하세요, 우리 편식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처음 리액션 영상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었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리액션 영상 다른 것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또 모여가지고 리액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리액션 영상은 지금 최근에 했던 가요대축제 BTS 무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쪽은 트와이스 팬인 원스. 아니, 남미리야. 한별입니다. 이거 이거 트와이스 인터 올라요? 아니, 남미리야. 안녕하십니까. 조합별입니다. 와, 이거 연기. 아, 이쪽은? 마시죠? 이쪽은? 지드래곤 팬인 은정이입니다. 빅뱅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머리, 제 머리가 잠깐. 머리가 근데 왜 그러지? 아미는 이거 아니에요? 방방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어, 방방탄. 어, 우리 방방. 방방이 방방이. 아우스. 어? 누구죠 이건? 이거는 RM. RM? 네, 이제 체인 RM. 아, 진짜? 아우스예요. 어,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강아지 교육 시킬 때 이거 띡 하면은, 킥 하면은, 어머, 어머. 이거 형 뭐죠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것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샀어요. 시즌3. 갑자기 언니가 다이어리 샀다고 해서 어! 무지하고 봤는데 방탄이 있는 거예요? 역시 어? 대단해. 이거 다 손글씨. 이거는 멤버 손글씨인가요? 어, 진짜? 이렇게 적어놨어, 메시지를. 오, 글씨체 되게 예쁘다. 그치? 어, 잠깐만, 나 누군지 뭘 알아봤어도 돼? 이거 뭔가 전국 같지 않아? 전국? 이거요? 어. 이거? 어, 짐! 아, 짐! 노트 되게 괜찮다. 얼마예요? 이게 내가 세트로 구매해서 거의 6만원. 이게 다이어리가? 아니, 이게 다이어리 캐릭터가 있고 패키지면서 박스에 들어있어. 초록색 괜찮았어. 이 언니 이런 거 한국에서 봐.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이런 거. 아니, 이 언니 원래 돈 안 써요. 어, 93? 어, 슈가. 우와, 슈가 93이구나. 슈가가 슈가가 나랑 동갑. 슈가가 멤버 이름. 슈가랑 설탕 아니다. 그때 잠깐만. 뭐? 슈가가 아니야. 슈가 슈가로 나뉘라고. 이따가 말해주세요. 나. 네. 그러면 리액션 영상. 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상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웬만한 트와이스 나오는 거 다 봤어요. 아. 그러니까 한별이는 트와이스가 나왔을 때 방탄이 나오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보고, 만약에 트와이스가 안 나왔으면 그 무대는 안 봤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예.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세이브. 개인 무대부터 하는 거예요? 응. 저스 댄스는 원래 노래인 거예요? 어, 얘 솔로곡. 오, 솔로가 했었구나. 근데 이렇게 공개적인 무대에서는 처음이야. 원래 콘서트에서는 했었는데. 아, 다시 가면 멋있어. 춤 메인 댄서죠? 제이홉. 어, 제이홉이 댄스 나온 거지. 제이홉이 너무 좋아. 아, 내가 콘서트 영상 봐. 콘서트에서 막 다리 튕기는 게 막 이래요. 와, 장난. 친구다. 아, 너의 동갑이지? 아, 근데 동갑 같아. 아, 그래? 응. 아, 너무 좋아. 아, 메인 댄서랑 메인 래퍼인가? 아니, 오, 래퍼. 어, 댄서. 어, 댄서랑 래퍼. 누구지? 갑자기 놀랐어. 어, BTS 이런 사람 있었나? 어, 전국이다. 야, 진짜 사슴아. 오늘도 사슴 같네? 잠깐만, 진짜. 얼굴 너무 꽃미남이야. 꽃사슴이다. 이거 뭐 MR대거예요? 이게 다 라이브로 해가지고. 이거 라이브 같은데? 응, 다 라이브에서. 대박. 이거 저거 구찌 거 아닐까? 지금 여기 어, 구찌 거에 걸려나? 아, 그래? 응. 아닐 수도 있다.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맞아. 아니, 그런 거 봤어. 구찌에서 비슷한데. 구찌 맞아. 딱 봐도 구찌 스타일이잖아. 어! 맞아. 와, 미소가. 은정이 아이 노래 처음 듣지? 네. 노래 처음 듣지? 저도 처음 들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진짜 솔로곡인가요? 어, 이거 솔로곡. 이게 원래 예전에 나왔던 건데 요번에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수정 작업하고서 노래를 또 했어. 공식으로.
이거 솔로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혹시 이 솔로톤 말고 가요대 축제에서 같이 무대를 했었어요? 가요대 축제에서? 아니 이거 이거 처음이야. 솔로톤 밖에 안 했어요? 아 솔로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백클럽으로 무대에서 지민이 이거 대박이야. 아까 그 사람 아 아까 그분이 슈가예요? 아니 그거는 정국이. 아 그분 막내야. GD 하트브레이커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살짝. 어 그 어 그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아주 됐다. 태가 말 말랐죠. 어 말랐어. 그래가지고 약간 입술이 매력적인 것 같아. 섹시. 아, 아 많이 말랐구나. 이따가 춤. 어, 몸 안 부셔지나? 진짜. 아 이번에 미국. 아 우와. 못하는 게 뭐야? 진짜 출도를 치고 그래도 잘하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춤 봐봐. 어떻게 봤어? 봐봐. 아, 아크로바틱을 하는구나. 대박이지.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잘 해. 콘서트 누가 찍어놓은 거 처음 찍었는데 진짜 와.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화로 봤냐? 오늘 너무 좋아. 키가 몇이고? 진짜 키 진짜 큰 거 같아. 커. 180. 비율도 너 좀 더 커. 오 진짜 예쁘다. 멋있다. 나 아래 사람들이 그 스타일이 너무 트래블이었네요. 트랙 아니 옷걸이 옷걸이 뭐야 근데? 그니까 왜 그런 거라고? 아 혼자? 팬이 나왔는데? 아 대박! 우와 이거 대박이다. 신기하다. 짱이지. 이거 뮤비도 봐야 돼. 뮤비도 있어 이거? 어 뮤비 있어. 우와 대박. 진짜 신박하다. 저 춤. 그치. 근데 좀 무서워. 진짜 멋있는데? 대박. 아 이건 떠는 거 떠는 거 멋있다. 오, 비랑 너무 잘 어울려, 이런 분위기가. 그치, 그치. 아직 슈가 안 나왔어. 슈가, 슈가 아직 안 나왔어. 슈가 죽은 거야. 슈가. 팬이야? 래퍼, 래퍼. 아니, 눈이 눈이. 비는 진짜 이런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 그치. 잘 어울리고, 목소리가. 우와. 오페라 같아. 오페라예요? 아니 아니 전혀 아니야. 야 가면만 오페라다. 가면 하나만 오페라다. 가면을 벗고 이제 대중과 맞이하겠다. 아니 어? 본인 다 어, 슈가 나왔다. 슈가 슈가 누구인 거지? 시소. 아 누구야? 슈가가 작곡도 하잖아요. 아 맞아. 그 오늘 취하면 그걸 진짜로 좋았는데 슈가가 보여서 깜짝 놀랐어. 슈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 얘네는 왜 다 잘할까? 진짜 춤이 다 잘해라. 맞춰서 나갔잖아. 비도 원래 댄스라인이 아니었는데 댄스 잘 쳐가지고 손성대 안무관님이 신 댄스라인이 있잖아. 손성대 안무관님이 어제? 안무관님 처음인데?
이 총, 안무 총괄자. 아, 빅히트. 어. 래퍼 이거죠? 어, 래퍼. 어, 꿀꺽. 아, 진. 진이 여기 그거 MC 맡았잖아요. 가요됐을 때. 어, 맞아. 아, 자연이랑. 어, 맞아. 어,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아, 진은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입밤이 촉촉한데. 아, 근데 안 넘어갈 사람 있냐? 자꾸 이 얼굴에 이 비주얼에 어? 이 노래를 노래 어, 피아노는 항상 화이트를 쓰는 것 같아. 그랜드 피아노 항상 화이트야. 나 가서 들을 편이야. 방탄에서 메인 보컬이 누구예요? 진이요? 정국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정국이 기다려서. 아, 정국이구나. 잘한다. 아, 근데 나는 석진 너무 웃긴 모습 많이 봐서 이걸 감정이입이. 어, 나도. 안 돼. 이게 페이크 러브로 이제 단체. 단체. 유미 봤어, 우리? 어, 아, 아니요? 안 봤어? 우리 팬이 혹시 나아 아, 이거 아 페이크 페이크 노래 근데 들으면 좀 아 이거 진짜 좋아. 나 맨 처음 방탄소년단 노래인지도 몰랐어. 아 진짜? 길거리에서 나오는 거 처음 들어봤어. 아 나는 이거 한국어 말고 만약에 영어로 부른다고 생각하면 어떤 가수가 다 사고 싶어 할 것 같아, 이 노래. 너무 좋아, 멜로디가. 어, 외국에도 되게 평화하고 힘들어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래. 이거. 이 노래는 그. 당시에 킷맨뱅이 만든 거야? 이 노래? 아니야, 이거 방탄이 만든 거잖아. 아니, 킷맨뱅 아니고? 몰라. 방탄이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 킷맨뱅이 이게 되게 멜로디가 처음에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총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작업하신 것 같아요. 아, 숨소리 잘한다. 와, 이거 레더 자켓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진정으로 이거. 이 머리 색깔 많이 빠졌다, 저번보다. 저번에 빨간색. 원곡이야? 한국인이 아니야? 원래 노래 이거 원곡 아닌데. 그냥 평범한 거죠? 어, 얇중, 어, 좀 기타. 밴드가 그런 거. 어, 그 버전, 막 기타 버전. 밴드가 좀 미리. 목각 인형인가? 우와. 아, 맞다. 우와. 나 이거 못 봤네. 우와. 그 페이크라는 걸를. 어. 가짜. 진다. 너무 좀 제발. 어떻게 저런 동작에도 표정이 살아있지? 그니까. 너무 이런 광어 전화가 와. 예전에 그 윤호영이가 많이 했어요. 열정 부자. 열정.
요즘 깐정국 많이 봐서 좋다. 깐정국? 깐정국. 역시 세계미남. 역시 노래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기다려주세요. 봐요. 아, 재밌게 봐줄게요. 마지막 영상 어떻게 봤는지 마무리 멘트 하시죠. 마무리 멘트 해야지.